며느리 편이 어우 많네요. 아 며느리 편이 두 분밖에 없어요? 어? 우리 이예순 마담님은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돈쓰는 게 당연히 힘들다. 네, 아무래도 시부모님한테 받은 그 돈을 내가 관리를 잘하고 해야 되는 게 그 눈치가 확실히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력으로 시부모님께서 그 미장원을 차려주셨어요. 맞다, 맞다. 예, 미장원 차렸을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2호점, 3호점을 냈었어요. 그래서 2호점을 이제 제가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시부모님이 돈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읽어내야 되겠다. 저는 좀 책임감이 좀 강해서 그때는 제가 연기자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저도 전단지를 뿌려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치동에 미용실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백화점 유명한 대치동에 있어요. 있죠? 거기서 가지고 네, 한번 오세요. 이러면 전단지를 예순 마담님이 진짜 뿌렸어요? 직접. 그래서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얼마나 사람들이 부담스러웠을까. 어우 부담스러워. 이예숙 씨 아니세요? 네 제가 여기다가 미용실을 냈으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갖고 계속 전단지 뿌려봤어요. 진짜 어머님 돈이니까 그거 하나는 왜 저도 책임감이 있고 이거를 헛되이 쓰면 안 되고 이거 불려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전화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이제 손님이 있고 끝날 이제 마감되면 전화 오시면 예 오늘은 얼마 벌었니? 그래서 당연히 아 어머니 아 오늘은 좀 손님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게 반복적인 며칠이 되다 보니까 아 내가 고생해서 내가 어떻게서든 읽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쳐놓고 오늘 과연 얼마 벌었냐에 대한 이 중 그것만 들으시니까 저는 그 마음이 좀 섭섭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부모님 시부모님의 그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어렵다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돈 쓰고 내가 안 벌고 남편이 벌어왔을 때 돈 쓸 때 하나하나 내 옷 하나 못 사요. 하나도 못 사요. 못 사요. 진짜 그거하고 똑같은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시부모님의 그 돈을 쓴다는 거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최재현 마담님이 지금 시어머니 돈 쓰기 너무 힘들다는 두 분이 하셨거든요. 네, 저도 진짜 눈치가 보이고 힘들어요. 왜요? 눈치 보이실 때도 다 저쪽으로 눈을 쓰잖아요. 그럴 때도. 아니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이제 딸하고 아들한테 용돈을 주면은 엄마 오늘 용돈 받은다는데 지난달에 준 거는 뭐 했어? 어디에 썼어? 얼마 남았어?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물어보게 돼요. 아니, 그거 당연히 물어보게 돼요. 그럼 엄마 뭐 이러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사건건 저도 물어보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아무래도 저희한테 돈을 주시면 그거를 물어보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결혼 초에 제가 이제 시댁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비를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집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씩 냈었어요, 어머니한테. 아, 버돈을. 네네, 저희가 얹혀 사는 거니까 100만 원씩 내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 뭐 어머님, 그다음에 저희 부부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200만 원을 저희한테 또 다시 생활비로 주셨어요. 그걸로 뭐 장보고. 장도 보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저희는 100만 원 내고 200만 원을 받으니 뭐 100만 원을 더 받는 거나 다름 없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좀 여윳돈이 있었어요. 그럼 일하시니까. 같이 일하고 해가지고 여윳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딱 부동산을 좀 알아보다가 압구정동에 되게 유명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제가 혼자 사는 거는 조금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거 반반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하나 사두는 게 어떻겠냐 제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지. 네. 얘가 내 돈을 너 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머니 이제 친구분들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네 며느리 너무 당돌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날을 아침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것 같아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냥 그 아침에는 말씀 안 하시고 나가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더니 오늘부터 200만 원 주시는 걸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났는데 갑자기 내가 너희한테 너무 풍족하게 해줬다. 이러면 안 되겠다. 너희도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분가에 이제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파트도 이제 못 사게 됐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건 아 이게 어머니한테 돈 얘기는 이게 쉽지가 않고 오해를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럼. 생각해서 이제 제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저 혼자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이제 네임 밸류가 있는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근데 그 아파트가 제가 사자마자 1년 정도 있다가 재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재건축하면 돈이 또 들어가. 네, 추가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렇게 재건축을 한가 동시에 저희가 분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융자를 아파트를 살 때 융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까지 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따로 또 분가를 해서 생활이 좀 이제 좀 쪼들리게 되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그 이자를 내주겠다. 아 맞아 맞아. 네, 이자를 내주겠다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감사하게 이제 그걸 받았는데 그걸 이제 받고 나니까 제 마음이 왜냐하면 어머니는 당연히 돈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약간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자연이가 나한테 고마워하나? 니들 진짜 나한테 고마워하니?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알고부터는 어머니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 나한테 더 달라고 하는 거니?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지?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간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든 이자도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이게 내 마음도 편하고 어머니 마음도 편하실 수 있겠다. 물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그거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고 이제 와서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때 그 아파트만 샀어도 그게 지금 얼마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사실 아파트 값이 오를지 몰랐으니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자연아 진짜 나 너무 후회스러워. 내가 왜 그때 네 말 안 들었을까. 그래. 지금은 이렇게 웃고 끝내요. 근데 지금 최재한 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머님 돈 쓰기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송도순 입장에서는 누님 입장에서는 자연이가 너무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시어머니 돈이든 남편 돈이든 누구 돈을 쓰는 건 다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누구 돈을 쓰는 거는 어떤 누가 부담스럽지 않고 막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다 부담스럽지. 근데 과소비는요. 어른이 보기에는 내 돈을 과소비를 하나 아니 남편 돈을 벌어서 과소비하나 과소비하는 모습은 다 싫어해요. 자기가 번 돈을 과소비해도 싫어하신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과소비하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며느리는 과소비 아니에요. 그렇죠. 저거는 내가 보니까 저건 절대 과소비가 아니야. 근데 우리 형수가 과소비거든. 우리 형수는 좋아하는. 제가 옛날에 그랬죠. 음식도 덤성덤성, 양도 덤성덤성 하니까 음식이 맛있어. 그래서 엄마는 늘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네 남편한테 얼마나 힘들게 버는데 이렇게 돈을 덤성덤성 쓰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형수가 덤성덤성 쓰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 눈에는 가족이 아닌 그냥 쓰니까 그게 과소비로 보이는 거여서 과소비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보기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죠. 과소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며느님 같은 경우에 쓰신 돈이란 그렇죠. 게 뭐 크게 과소비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유기 같은 거는 필요 여부를 따라서 어쨌든 어르신들 쓰라고 만든 거니까 구입한 거니까 과소비를 논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내가 벌지 않은 돈을 쓸 때는 무조건 눈치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네,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에요. 우리 집 같으면 내가 돈을 벌고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제일 많이 이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은 필요한 걸 살 때도 허락받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이게 가정사나 회사 문제나 나라 살림이나 돈이라는 게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벌어야 돼요. 그러면 그 버는 사람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매번 허락받으면 눈치 보인다고 그럼 나가 버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누가 버는 돈이든 그게 꼭 필요한 돈이라도 내가 얼마를 썼다 이래서 썼다라고 보고하는 걸 갖고 눈치 본다고 생각해요. 그 눈치도 안 보고 그 돈 쓰려고 그래요. 돈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사미자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거 따져보는 게 이제 아까 장보고 올 때 좀 뭐라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며느리가 내 시어머니가 자기 돈 쓴다고 이렇게
눈치 보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그 며느리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 돈 버는 사람이 어디에 썼냐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또 10년간, 이 얘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10년간 며느리 패턴을 알면 그래도 매번 걔는 과소비를 하지 않겠거니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카드를 확인하지 않으실까. 네. 안 하시지 않을까. 근데 나는 내가 50년 이상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제 거의 리타이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돈을 벌면서 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하나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이거 쓰면 안 돼. 우리 집 경제가 파탄나. 나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놔둬야 돼. 그리고 나의 소원은 노후에 화려한 내 인생을 보내는 게. 노후에 주접수리가 어디 가서 돈이 없어 뭐 이런 짓은 안 하려고. 나는 참 그게 저기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죽어도 어느 정도가 보통 통장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거기서 이렇게 딱 보면 쑥 빠져. 어느 틈에 몇 숫자가 5에서 1로 줄어버려. 그럼 나는 그때부터 불안한 거야. 이걸 다시 5를 맞춰놔야 돼요. 이런데 했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아요. 우리 남편이 뭘 사자 그러면 안 돼. 이대로 살 수 있으면 살아. 뭐 또 이렇게 해서 뭘 하나 하자. 소파 바꾸자. 그냥 살아. 고쳐서 살자. 난 이주인이니까 나하고 나 하나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은 그냥 편안해. 편안한 동시에 나 없어지면 어느 순간에 나 그냥 딱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이유가 있어요. 짜증나는 게 당연한 게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삼미자 선생님께서 이제 이게 다 누가 있는 거죠. 노후가 좀 이렇게 좀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이제 그런 형을 엘리트형 시어머니라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노후에 나도 좀 멋지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 며느님이 과소비는 절대 아니신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알뜰살뜰 잘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을 딱 보면 인상을 보면 알게 되거든. 이 과소비하는 사람은요 눈이 달라. 눈이 달라. 저쪽을 한번 잘 봐요. 눈이 달라. 눈이 달라. 근데 우리 저기 과소비 상인가? 그러니까 과소비하는 상인가? 며느님의 눈은 몰란다. 며느님의 눈은 전혀 달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며느님 참 잘 보신 것 같아. 네. 네, 저 절대 과소비가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내 마음을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정말 최고의 하루가 되게끔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눈 딱 뜨면은. 근데 그런 글귀를 갖다 딱 붙여놓고 살아. 네. 딱. 네. 돈 쓰는 사람들이 그 감사함을 표할 때 그 기쁨이 오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들, 딸하고 똑같이 돈을 주잖아요. 그럼 아들은 아빵 고마워 잉용 하고 막 이런 게 막 와요. 아들이? 아들이. 딸은? 근데. 딸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연하다. 어떤 때는 안 주고 싶어. 오, 진짜? 그래서 지난번에 또 삐져가지고 나갔는데 아직도 찾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번 달은 내가 주지 말아볼까? 이런 생각이 아까 얘기했지만 솔직히 드는 생각이더라고. 이게 돈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을 같이 사자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오해가 됐을 거야. 송 선생님이. 요거 봐라. 요거까지 달라 그래? 나 요만큼 내거 채워달라는 거지. 그렇지. 그 생각이 들어서 아마 화내셨을 거야. 아니 근데 그냥. 사실 아까 이제 우리 그 며느님 얘기가 딱 그 말이 맞았어요. 저희가 떨어져 살 때는 괜찮았었는데 학과에서 사는 거는 1년도 힘들고 10년도 힘들고 다 힘들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히려 제 주변에 또 잘 사는 분들 보면 저희 왜 김혜연 씨 같은 경우는 같이 살아서 맞아요. 더 행복해졌다 그러고 받고. 엄마하고 막 그렇게 나는 너무 같이 살아서 가까워요라고 하는 분들 보면 이렇고 고부 사이가 학과에서 살면 가까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멀어지죠. 예, 네. 더 볼 거 안 볼 거 봐서 더 멀어지는 걸까요? 멀어지죠. 멀어진다죠?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한 얘기는 그냥 패스가 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소소하게 한 별 얘기 아닌 것도 같이 산 걸로 인해서 가슴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어머니 왜 점잖고 좋은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도 한 번은 우리 시어머니가 숙주나무를 묻혀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숙주나무를. 그래서 숙주나무를 묻혀갔더니
우리 친정에서는 거기다 식초를 넣고 묻혀요. 그래서 새콤하게 묻혀갔더니 어머니가 너 그 집엔 이렇게 먹네? 그러면서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입맛이 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도 그냥 가슴이 포클만 애리고 아픈지 막 눈물이 그냥 꽉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십 년 돼서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숙주만 보면 막. 네, 아니, 그렇진 않지만 그 서운한 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살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머니를 되게 존경하고 좋게 여겼는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새록새록 그 아쉬운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따로 살아야 돼요. 따로 살아야 된다. 예. 따로 보죠. 예. 이제 한 이제 합간 지 8개월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종교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이제 불교를 믿고 계셨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기독교. 저는 무교. 아, 그것도 힘들어. 각자 이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분께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내가 기독교 믿는 걸 너무 싫어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맞아. 아이고. 그래서 억지로 끌고 불교 모임에 몇 번 참가도 했어요. 저도 이제 따라가고. 근데 이제 복싱을 하다가도 잽을 계속 맞다가 이제 KO 한 방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어머니는 저한테 불교로 와라 이러고 혜민이는 무조건 하나님 믿어야 된다 막 이러니까 난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난 그냥 무교이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교회를 한번 이제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혜민이 따라서 근데 어머니 알게 된 거예요 몰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너는 네가 집에 들어와서 지금 어머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났죠 어머니는 나가시고 누나 집으로 가고 둘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붙여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둘을 불러서 앉히더니 이제는 못 살겠다 그래서 딱 두 달 줄 테니까 너희 집 알아서 나가 나도 알아서 나갈게 해가지고 간 게 같은 아파트에 엄마는 10층 우리 24층 아 그래 그게 낫지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되신 거군요 쫓겨났어요 아 정말이 그렇구나 결국에는 저 때문에 그러네요 네. 다 그런 거 같아요 박준규 씨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맞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크잖아 오늘 말씀을 굉장히 아끼세요 뭔가의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처럼 오리지널 합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닥 할 얘기가 없네요 저 맞는 말들을 하고 계시고 아니 멀어지는 것 같으세요? 가까워지는 것 같으세요? 아, 같이 붙어 살면 가깝죠 근데 싸움도 하고 속마음도 잘 모르고 며느리는 며느리고 시어머니 시어머니 내 딸 같은 며느리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다 거짓말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30년이에요 아니 그냥 살면 그냥 살다가 또 기분 나쁘면 말도 안 하고 삐져 있고 뭐 이렇게 아까 보니까 두 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말이 뭐가 어떤가 덧붙일 말도 없고 저희 집은 3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닥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우리 엄마도 보면 불쌍하고 와이프도 보면 불쌍하고 거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고.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늙어서 호의호식하고 살자는 게 내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살다 아주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가서 보고 요 방은 나 의상실, 요 방은 또 손님 오면 저 갈 거. 그걸 아주 방 내세에다 다 이렇게 분배해 놓고 희망에 부풀어 서 있었던 찰나. 찰나. 우리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겠대. 근데 당장에 얻을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야 우리 집 들어와라 방 넓다 좋다 그러고 끌어들인 거야. 아버지야. 예. 아버지야. 아버지가. 그래서 나한테 말도 없이 해서 여보 내 꿈은 어디 가고 또 당신이. 그럼 쟤들 어디로 보내? 나 그렇지. 막 큰 소리 쳐갖고 남편 말이라면 또 내가 그래.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들어왔냐 나가 이런 말도 못해요. 예. 네. 그래서 들어와서 나의 꿈은 싸그리 사라진 거야.
서재고 뭐고 의상실이고 뭐고 다 날라갔어. 그게 맨 처음엔 방 우리가 두 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애들이 크잖아. 크니까 한 방에서 살 수가 없어. 손주한테는 그 한 방 드려야지. 드려야지. 또 저 그 방에 드려야지. 네, 또 그 방에는 또 지들 부부가 살고 손녀는 이제 외국에 나가 사는 애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지 엄마 방에 있고. 그러다 얘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가게 돼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저 의상실을 우리 딸한테 줘야 되겠다는 거여서 에이 정말. 왜 내 그 의상실까지 넘보냐 내가 그냥. 그래갖고 점점 내 거를 다 가지고 침식해 오는구나. 이런데 또 사람이 이렇게 저거 되니까 자꾸 잔소리가 되는 거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평이 있지. 맞아. 웬만한 우리 남편이 여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이러면 내 나이를 생각해. 어머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우리가 얼마를 더 살겠어. 자식한테 베풀고 꼭 이렇게 그냥 천사적인 말만 한다고. 그 남편 말이 오르니까 다 그냥 그렇겠지 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